형, 알바 불렀어? 알바생? 난 모르는 일인데? 뭔 소리야? 야간 타임에 나온다던데? 그래? 아이고, 노래방 김 사장님 그거 불렀나? 아이고, 우리 노래방 연거 어떻게 알았지? 어쨌든 그럼 난 야간 타임 땐 없어도 되는 거지? 아, 시끄럽고! 왜 엉덩이 꽉 부치고 있어? 그러자! 알바비는 절대 주지 마! 응? 우리가 부른 적 없으니까! 아, 뭐야? 아, 그래, 김 사장이 알아서 주겠지. 아무튼 끊는다. 여보세요? 형! 아씨! 아니, 근데 그 오색찬란 전등 스위치는 어디 있다는 거야? 그 알바생 뭐야? 말도 없이 퇴근하고. 아수라 발발파. 아, 손님 왜 이렇게 말도 없이 들어와 계십니까? 중생들의 극락 왕생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를 닦고 있습니다. 극락왕생보단 여기서 벗어나게 좀 도와주세요. 그럼 열반에 드시기를. 아니, 열반보다도 여기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. 이곳의 기운이, 떠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는 기운이 충만합니다. 예? 인간이 사는 인토와 부처님이 사시는 정토 사이에 있는 미세한 틈 같은 곳이지요. 아수라 발발타. 뭐라는 거야? 미세한 어쩐지 그놈의 노래방이 뭔가 틈새에 낀 것처럼 답답하고 무중층하더라니. 그게 귀신들 나온다는 증거야. 중간계. 귀신과 사람도 서로 말도 하고 볼 수도 있고. 소문이 그냥 나온 건 아닌가 보네. 귀신? 아, 맞다. 그럼 그렇다 치고 너희 노래방에 알바생 같다며. 이뻐? 뭐 그냥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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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이뻐. 이름은 몇 살인데? 연예인 누구 닮았냐? 아, 몰라. 몰라? 너 설마 아직도 이름하고 나이도 모르는 거야? 아, 진짜 답 없다. 야, 그 정도 신상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. 어? 알바생이 출근하자마자 그놈하게 어디 신분증 좀 봅시다. 어떤 연예인 평소에 닮았다는 소리 들었나요? 연예인 같은 소리 하네. 야, 무슨 알바로 왔지 부킹하니? 부킹해? 광철이 형도 잘 모른데 나도 그런 거 관심 없고.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? 중요하냐? 중요하니? 안 중요해. 됐다.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따로 있지. 슈퍼보이스. 야, 7.8기! 너 진짜 재수없다. 아깝잖아.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. 노력만으로 대단히 되는 게 아니라고! 그럼 재능으로 어떻게 한 번! 야!
아, 샌드위치 반이나 남았. 야, 지단아! 야! 야, 지단아! 맞아! 하여튼 그 범구 그 새끼만 만나면 피곤해 죽겠어. 범구? 친구예요? 뭔가 친구라기보단 뭐랄까 먼지라고나 할까? 아니면 때? 찐득이? 아니 쌀바구미? 귀엽다 쌀바구미. 아, 자 에바씨 혹시 신분증 있어요? 네? 아니 갑자기 궁금해요? 짐 없는데? 아니 맨날 왜 이래요? 아니 혹시 삥땅 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왜 이래요? 나 아무리 없어도 난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. 아 그러면 올해 나이는 어떻게 돼요? 제가 말한 전단지 바꿨어요? 죽이지. 무슨 읍내 나이트클럽이에요? 아니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거를? 아 그럼 센스도 없는 대기 서버든가! 하여튼 이제 봐요 네 박자 노래방 연인들이 쫙쫙 밀려올 거예요. 네. 아 그러면은 혹시 이름은 어떻게 돼요? 뭐 얼마나 같이 할진 몰라도 그래도 같이 일도 하는데 이름이나 좀 알아둡시다 알바씨. 세라예요. 에? 뭐야? 세라, 민세라라고요. 아, 세라. 그거 참 이름도 의상처럼 블링블링하시네. 이 옷이요? 이거 마술 할 때 입는 의상이잖아요. 마술? 짠! 여기서 마술하잖아요. 마술공주 세라가 나타났어요. 요술공주 세리겠죠. 하여튼간에 직업의식 한번 추천하시네요. 제가 마술로 이름도 한번 맞춰볼까요? 내 이름이요? 공지단.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있어 감사합니다. 지단 씨. 네. 그 이번이 재도전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근데 작년보다 노래에 더 감정이 없네요. 기술은 참 좋아요. 참 좋은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불렀다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 드네요. 공유단 씨 탈락입니다. 탈락입니다. 탈락. 그때가 탈락 맞죠? 그만하시죠. 좋은 기억도 아닌데. 근데. 이제 노래는 안 하세요? 안 합니다 노래. 공개적으로 그 개망신을 당했는데. 왜?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아 뭘 한다고 그래요. 내가 미쳤지. 어렸을 때 노래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다고. 솔직히 요새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. 이제는 끝났지만. 그래도 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던데. 그냥 부르면 돼요. 뭐 꼭 잘해야 하나요? 스스로가 좋아서 부르면 되는 거지 뭐. 그런 건가요? 예. 맞네요. 바로 그거네요. 스스로 좋아서 부르면 된다. 잊지 말아요. 어, 손님 온다.
많이 오네. 우와. 안녕하세요. 이 노래방 진짜 보기보다 좋네. 저기 오늘 이 친구 생일이니까 서비스 빵빵 주세요. 밤새도록이요. 네, 제가 모실게요.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뭐지? 점쟁인가? 템버린이 어딨지? 뭐야? 노래방 이름이 다른데. 모임 장소를 잘못 알고 찾아왔는데 짝사랑하는 선배가 바로 여기 있다.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? 노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전달할 수 있는 마술 같아요.